반갑습니다. 이오크마이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에즈락 보드입니다. 아, 모델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에즈락의 B75M 보드입니다. 아, 초점이 조금 안 맞는데요. 에즈락 B75M 보드. 아, 요 모델, 지금 잠깐 확인을 해보면은요, 자, 지금 파워하고 모니터 키보드 연결된 상태고요. 전원 한번 켜볼게요. 전원을 켜면은 네, 삐삐삐삐삐 이렇게 비품이 5번 나고요. 지금 포스트 코드에 코드 값은 D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D 지금 밝아서 조금 보기 어려우실 건데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도. D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6. 자, 이 상태에서, 모니터 쪽으로 신호가 안 나가기 때문에, 화면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화면무고, 램프랑 깜빡거리고 있고요. 자, 이 부분 한번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압이 지금 이쪽이니까 1.5V, 이건 메모리 전압인 것 같고요. 이거는 3.3V 대기. 바이오스에 3.3V로 전선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3.3V 지금 패보드에서 컨덴서를 좀 추출합니다. 4개가 필요하니까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여기
콘덴서 추출할 때는 납을 듬뿍 묻혀 가지고요. 납을 먼저 듬뿍 묻혀서 빼주시면 쉽게 빠집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좀 전에 수리하다가 보니까 콘덴서가 밑에가 빠졌어요. 콘덴서가 이렇게 밑쪽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 쪽이. 그래서 지금 새로 추가할 거네 개를 여기 네 개를 여기 하나 둘세네 개를 아마 교체할 거예요. 지금 이쪽 두 개는 지금 잘려져 나와 있는 상태고 두 개는 지금 제거를 할 겁니다. 90% 좀된것 같고요. 이쪽 세척도 나중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쪽 콘덴서 4개를 빼야 되니까 일단 납을 좀 충분히 먹이고요. 얘를 가면서 당겨주면 쉽게 빠집니다. 빠졌죠? 분량은 이쪽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이쪽도 얘를 가면서. 빠졌고요. 자, 보면 깔끔하게 구멍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지금 콘덴서도 다 갈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불량 콘덴서는 다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이었는데 여기 자, 까만색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밑에 쪽이 빠져갖고 밑에 이게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밑부분이 빠지는 콘덴서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래서 잘 보고 혹시 밑에 쪽에 빠지는 게 있으면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런 교체는 다 됐습니다. 교체 다 됐죠. 4개. 세척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세척을 하고 이쪽에도 세척을 좀 하고 체크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1점 나오나? 혹시나 해서 외부 그래픽 카드로 꽂아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거든요. 외부 그래픽 카드를 꽂아서 테스트를 해도 동일하게 D6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아마 펌웨어를 재기록을 해보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전압이라든지 이쪽 밸브 섹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체크는 다 해봤습니다. 배터리도 체크했고 잘 켜지니까 켜지고 꺼지는 거 정상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뭐 아이오나 이런 부분 문제도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이어도 마찬가지로 펌웨어를 재기록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펌웨어를 백업을 하고 재기록을 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일단 롬 칩을 추출을 했고요. 자, 일단은 한번 자, 지금 보시면은 B75M 모델입니다. 75M 모델이고 지금 이 모델이죠. 지금 보면은 이 모델인데 지금 여기 펌웨어 칩 있죠. 지금 요 펌웨어 칩을 빼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스 쪽에 들어가 보면은요, 베타 버전도 있고 정식 버전도 있는데 일단 정식 버전으로 1.8 버전을 받아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다가 붙여놓고요. 얘를 앞쪽을 좀 풀겠습니다. 자, 기존 걸 백업합니다.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고요.
275M. 자, 그리고 우리가 C에 좀 전에 받았던 이 파일을 가지고요,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분리를 했어요. 원래 보드에 꽂고, 자, 펌웨어를 재기록을 했고요. 파워를 켜고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자, 켰습니다. 자, 넘어가죠. 넘어가고, 아, 들어왔네요. 화면이 지금 보시면은 들어왔죠. 이 화면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F2번을 눌러서 바이오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셨죠?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업그레이드한 재기록한 B75M 1.08 버전입니다. 1.80 버전. 아, 지금 정상적으로 다 인식이 된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원을 켰을 때 삐삐 소리 나면서 화면이 안 나오고 D6 에러가 나오는 보드 고장이었습니다. 지금 펌웨어를 재기록하고 나서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호스트 카드에 D6이라고 뜨면은 한번 펌웨어를 삐삐 소리 나면서 D6이라고 뜨면은 펌웨어를 재기록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